예, 아 반갑습니다. 예, 특별한 날에 만나게 됐는데요. 전 서종현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특수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별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별명이라고 하면 그냥 뭐 농담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요 이름대로 잘 안 살아요. 제 이름이 마루종의 어질현자를 쓰는데 뜻을 풀이하자면 높고 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이름대로는 잘 안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별명을 살펴보잖아요. 그럼 그 별명대로 살아요. 예를 들어서 제 별명이 친구들 사이에서 얼큰이에요. 얼굴이 크단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별명이 다 있어요. 아까 정교회가 별명이 개가수예요. 나는 옛날에 처음에 개가수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친구를 보면 좀 개가수 다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 정규라는 이름의 뜻이 난 잘 모르지만은 아마도 그 이름대로는 살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명을 살펴보면 그 별명대로 살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쓰던 아이디가 뭐였냐면요. 깡톨릭이라는 아이디를 썼었어요. 깡톨릭. 이게 뭐냐면 그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때였고 깡, 그러니까 남자는 깡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톨릭. 그러면 카톨릭 할 때처럼 약간 종교적인 의미. 그래서 나는 깡을 굉장히 숭배하는 남자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관종이라는 얘기예요. 관심병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의 별명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현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름대로는 살지 않지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별명을 자기의 이름이랑 같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민족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쉼족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쉼. 이 쉼이 무슨 뜻이냐? 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에 자기의 역사를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끔 성경에서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거나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자기의 정체성을 온전히 바꾸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이름은 굉장한 현실을 반영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호세아 선지자에겐 딸이 있었어요. 로루하마라는 여자였어요. 그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에서는 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시라는 뜻이에요. 루하마는 어여벽임을 받다, 사랑을 받다. 그러면 로루하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 이름이에요.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은요 붉은 털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호세아에게 그때 둘째가 이제 아들이었어요. 이게 로암미라는 사람이에요. 암미가 뭐냐면 이게 민족이다. 로는 아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현실을 반영하면 뭐 이런 거죠. 뭐 김 대한민국 사람 아님, 이게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뭐 최 기분 나쁘게 생김, 아니면 뭐 박 실수로 생김. 뭐 우리는 근데 이렇게 이름 안에 어떤 현실을 반영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의 이름과 그리고 별명을 이렇게 잘 섞어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별명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의 별명 세 가지를 갖고 왔어요. 그거에 대해 차례대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별명 첫 번째 따라할게요. 쉘렘. 이 쉘렘은 뭐냐면요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화목제물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번제라고 하면 태워가지고 향기를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근데 화목제물은요 노릇노릇하게 구워갖고 같이 나누어 먹는 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대중들도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많이 기다렸어요. 우리가 왜 삼겹살 파티 하잖아요. 그 화목제예요. 화목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찬에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떡을 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화목제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이 말 뜻은 뭐냐? 나누어야 화목하다. 나누어야 화목하고 평안이 있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온 어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아시겠죠? 샬롬과 샬렘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 안에는 나눔과 화평이 내 것을 포기했을 때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버렸을 때 우리에게 화목이 온다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난 교인이야. 난 예수를 믿어. 근데 교회는 안 가. 왜냐면 나는 유튜브로 그냥 보면서 나는 방송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냐? 쉘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누어서 우리가 공유해야 하는 화목제물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를 나누고 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다는 걸 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별명입니다.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뜻은 뭐냐?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라는 히브리어야. 임마누, 이게 우리와 함께. 엘은 엘로힘 할 때 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별명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우리가 넘어갈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죄라는 중압감과 죄라는 그 기압체를 넘어가지 못할 거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낮아지시기를 결단하셨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기를 결단하나요? 안 합니다. 낮아지기를 결단하고자 얘기는 하지만 사실 잘 안 낮아져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달고 살고는 있으나 그의 이름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손들어요.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법칙대로는 안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 세 번째를 소개하죠. 자, 따라합니다. 아가페.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되 사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가페라는 것은 자체를 사랑하는 걸 의미해요. 자체. 그런데 인간이 하는 사랑은 자체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에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은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님대로 안 삽니다. 자체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체를 인간이 사랑한다면 왜 고3 애들은 시험을 보고 나서 자기 점수를 보고 자살을 선택할까요? 왜요? 인간들이 정말 자체를 사랑하는 기분을 받는다면 인간들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잘못하면 죽여버리면 돼요. 새 거 만들면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이 있잖아요. 그 죄를 덮으시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가페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리해볼게요. 쉘렘은요, 다시 한번 나눔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임마누엘은요, 겸손과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 아가페는요, 자체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안 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욕해요. 자, 나눈다. 누가 나누라고 가르쳐요? 세상의 가르침.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8 더하기 8은 16. 너무 쉽죠? 많이 가지라고 가르친다니까요? 많이 가지면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5677 더하기 5677, 92044 더하기 92044,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산하기 어려워지고 쓰러지게 된다고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린 이걸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단순해요. 1 더하기 1은 뭐죠? 1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요. 두 명이 되나요? 한 가정이 되나요? 한 가정이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아요. 세 명이 된 거예요? 한 가정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많이 가지라고 해요. 독식하라고 가르친다고요. 두 번째, 뭐였죠? 겸손. 우리 겸손하려고 노력 안 해요. 여기 중에서 내려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얼마나 계세요?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찍어 누르고 올라가고 1등하려고 노력해요. 이 중에 우리가 1등했다고 해서 그 권능을 받았다고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꼴등을 섬기려는 사람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세 번째, 자체를 사랑하는 것. 이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할 구석이 없는데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다니까요. 저는요, 처음에 우리 아내가요, 우리 아내랑 나는 우리 아내가 그냥 밝다고만 생각하면서 연애를 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아. 어제는요, 내가 진짜 며칠 동안 설교하느라 집에 못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옆에 누워갖고, 오빠 있잖아, 박명수 장모가, 내가 그걸 왜 듣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우리 아내로 돌아다니다가요, 저 멀리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나는 그냥 안녕하세요. 그럼 빨리 가고 싶어요. 가던 길 가고 싶어. 근데 만나면 얘, 우리 사모는요, 깍 가갖고, 어머 안녕하세요 목사님. 근데 박명수 사모 이걸 계속 얘기해요. 난 처음에
말이 많은 걸 보고 제가 타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요 우리 아내를 바꿀 수 없어요. 저는요 우리 아내의 단점을 보완시킬 수 없어요. 그 자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평화는 우리 가정에 오지 않아요. 전 알게 됐어요. 여기에 소금의 역할을 해서 사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주면, 그리고 함께 목회를 하면 좋을 것이다. 전화 신방과 카톡 신방을 우리 아내에게 맡겼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랑 대화하면 우리 애들이 나한테, 형 근데 이거 힘들어요. 기도해 인마. 네 잘못된 거야. 무릎 꿇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한대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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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고 아니야. 우리 남편이라고 나쁜 사람이었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돼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 자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요 소년원 퇴원생을 만나는 선교사예요. 그리고 저는 교도소에도 일을 나가요. 저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죠. 청소년 재범률이요 2016년도 판결에 2016년도에 결과로 43.1%예요 재범률이요. 100명이 모였을 때 43명이 재범한다는 얘기예요. 많이 봤을 때 절반이에요. 이거 왜 이럴까요? 이게 정말 제도의 문제일까요? 저는 이것을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법을 공부했을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로 남아있는 이유는 이것은 어떤 영적인 매임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나눔, 그리고 겸손, 그리고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 이름대로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을 꿈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명절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기쁜 날에 상기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의 영은, 여러분들의 육체는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계절, 명절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대로 사시면 예수님의 나라에 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